전투 패스를 좀 더 넓게 서서 말이죠. 패스 움직임을 좀 차단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현의 언더슛 성공합니다. 자, 과감해요, 박지현 선수. 아, 2년차 선수가 맞나 싶습니다. 23대 11입니다. 반칙인데요, 박지현의 반칙입니다. 어, 들어갈 뻔했어요. 네. 이 박지현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유로스텝을 보여주면서 여자 농구 팬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장면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이 장면도 타이밍을 뺏는 언더슛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드라이빙을 치는 과정에서 두 손으로 네. 공을 잡지 않고 말이죠. 그렇죠. 한 손으로만 가지고 슛을 올랐는데 예. 아, 박지현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지금 지켜봐야 될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칙으로 얻어낸 자유투 일구 집어넣고 있는 김희슬입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집어넣습니다. 23대 13, 10점 차입니다. 10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이번 디펜스를 하나 성공시켜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자, 존트 패스를 쓰지만 자기 앞에 있는 공격자는 맨투맨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 바짝 붙어서 디펜스를 해야겠죠. 안으로 넣어주는 아, 패스인데요.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공격 기회가 신한은행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스미스 선수가 약간 그레이 선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파울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는 파울은 나오지 않고 몸싸움을 잘해줬습니다. 네. 김소니아와 그레이의 이 합작품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하이로 플레이가 잘 나와주고 있는 우리은행이죠. 네. 마지막 터치. 아하, 투타치네요. 한채진 선수 손 맞고 나갔습니다. 5.2초가 남은 1쿼터입니다. 한 번의 공격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네. 박지현입니다. 드리블로 빠르게 돌파. 안쪽까지 볼 흘렸습니다. 남은 시간 이렇게 흘러가면서 1쿼터 종료. 23대 13, 10점 차. 홈팀이 나선 우리은행